제대로 진짜 알게 된 그 영화는 범죄와의 전쟁. 아, 그렇죠. 진짜 나는 예. 됐다. 그만해라. 몸도 많이 다치셨는데. 예? 집에서 쉬시면서 이거나 푹 꼬아가 드시랍니다. 국내 진짜 무슨 불안당 섭외한 줄 알았어요. 아, 그러니까 아, 진짜 교수분도 있었어요. 부산에서 실제로 흔히 그 맞아요. 생활을 하신다라는 용어 쓰는데 네. 머리 모양 그런 실제...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. 아 근데 얘기를 네. 들어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연기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막 그 마음을 먹었던. 네. 네. 그때 그 우리 아기가 집사람이 아기를 출산하고 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. 한 번은 아기가 이렇게 지하방 눅눅한 그 장판 사이에 낑겨 있는 막 면봉 같은 거 막 이거 막 주워 먹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아이고 야 이거 내가만 좋다고 연극을 계속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일을 해야겠구나 하던 찰나에 윤종빈 감독님이 이제 발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잘 됐죠. 그때 나와서 좀 저 얘기를 범죄와 전쟁을 찍을 당시에도 그 택배 일을 하셨다고요. 네 명절쯤 되면은. 택에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바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 운전만 하시고 저는 이제 내려주시면 물건 들고 이제 택배 보내주고 예 택배 일을 한참 했었죠. 그때 하기 전까지. 아, 그렇게 하루 하시면 얼마 받으셨어요? 그때 4만 원, 45,000원 뭐 이렇게. 아동극도 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동극도 했었죠. 아동극도 이제 밤에 성인극 하고 아침에도 아동극도 하고 그랬던 아유. 적도 있고요. 와. 출연료 좀 벌어보려고 1인 5역까지 하셨다고? 거기 막 소극장이니까 두더지 나왔다가 막 두더지 했다가 막 거북이 할아버지 됐다가 옷 갈아입고 막 혼자서 1인 5역 하고 되게 땀을 많이 흘리고 막 그랬어요. 그럼 애들이 보면 어?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? 눈치 빠른 애들은 네. 아까 두더지잖아! 막 이러고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가 더 어색하다. 아 진짜 아니야 막 이러고 또 한 번 막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애기 엄마가 애 손을 잡고 그러니까 애기 한 명인 거예요 관객이. 아이고야, 아이고. 엄마랑 두 명인 거예요. 어. 어떡하지? 막 이러고 있다가 네. 그래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. 정말 열심히 두더지 그 거북이 할아버지 노역을. 자 누구야 뭐 걔 이름 너 이름 뭐야 유리인 거예요. 그러면 유리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서 보는 거예요. 좋네. 유리야. 이제 뭐 다람쥐가 올까 안 올까 그러다가 유리야 이 꼬불꼬불한 건 뭘까 둘이 눈을 마주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엄마 쉬마려 그런 거예요. 엄마가 애 손을 잡고 나가버렸어요. 어떡해요. 고민 하다가 바로 가발 벗고 이제 애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 진짜? 야 이거 난감하네. 야 이거 진짜 관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. 소용있네. 들어오면 다시 예야 야 요거 좀 난감하네. 야 참 그 그래도 아이가 복동인 게 범죄의 전쟁 마지막에 돌잔치 그래요. 그 아기가 실제 네. 다녀보신 거죠? 그때 8개월 와. 되어 있을 때인데 돌잔치 하는 애가 필요했는데 촬영장에 한 달씩 이렇게 집을 비우니까 너무 그립고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. 특별한 아이고 이 아이는 8개월인데도 나가서 연기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계속 감독님한테 보여드렸죠. 우리 아들입니다. 계속 그러니까 아들이 좀 큽니다. 돌잔치 해도 될 만큼 큽니다. 그러니까 데려와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그래서 그 시네. 네. 인생 영화네요 완전히. 범죄 전쟁.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야! 저희 준식의 첫 스윙입니다. 우리 준식 어제 잠 많이 재웠나요 오늘 딱 돌잡이 때? 많이 재웠어요? 재웠어요. 아 그 아이도 출연료를 좀 줬어요? 아 그때 끝나고 쫑파티 하는데 그 PD님께서 애기 출연료인데 애기한테 돈으로 주기 그렇다면서 상품권을 봉투에 담아줬는데 아이고.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티프리장에서 막 엄청 울었어요. 이거 이 상품권을 들고 이거 우리 애기가 첫 출연에서 받은 출연료라는 생각에 너무 이게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렇죠. 나와서 막 그거 지금까지 쓰면... 그대로 놔두셨습니까? 어떻게 쓰셨어요? 썼습니다. 썼습니다. 마트 장사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기반이 있습니까? 위에 지나죠, 써야죠. 근데 이제 저는 느낌상 여기 좀 흐름상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걸 못 쓰고 네. 네. 우리 아이가 나중에 좀 컸을 때 본인에게 직접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보여주는 놔뒀습니다. 저는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죠. KBS